자, 이제 페이지 36페이지 법률행위 대리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본, 필수 기본 문제를 보려고 그러는데, 개념부터 잡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뭐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다만 특징은 이 법률의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된다. X.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2번.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X예요. 자, 우리 생각할 것은 대리인은 한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한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 불법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 다시 보시면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X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4번 이미 대리인에게는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으나 법정 대리인에게는 복인권이 없다. X입니다. 뒤밖에 있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됩니다. 자, 5번이 답인데. 자, 일단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독자적으로 혼자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필요 없고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럼 사자는 뭐냐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요. 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자는 스스로 뭘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적 특징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가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대리의 경우 의사 표시 하자 의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대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사자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겠죠.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일단 의사결정도 대리냐고 법률행위도 대리냐는 거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대리인을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친권자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친권자가 대리인이라면 본인인 미성년자는 한 살 먹은 돌베기 아이, 이런 아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자에서 본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에게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하고 행위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 필요 없고요. 또 사자가 법률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법률행위라는 것이니까 사자에게는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왜냐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거니까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게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뒤밖에 있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지만 사자는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맞아요. 자, 일단 대리는 사자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사자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도 사자 허용이 됩니다. 불법행위도 사자 허용이 돼요. 따라서 이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사자는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대리권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지만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법정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인 거죠. 4번입니다. 자,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4번, 의사 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나 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5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권이 있지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보전행위 할 수가 있고요. 3번 금전에 이자부 되어도 이것도 계량임의로 평가된다면 할 수가 있고, 4번 계량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번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거든요.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인데, 본인의 가옥을 임대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이거 깔깔 알딸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로 평가되고요. 또 임대한다 그래서 그 가옥, 그 부동산 형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가 가능하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 부분은 좀 꼭 기억해 주셔서 보존행위 및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로서 허용이 된다라는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죠. 복들이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친권자나 후견인, 그러니까 법정대리라면 친권자 후견인들을 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들이 선임할 수 있다. 왜요? 자유롭게 복들이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인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왜? 책임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이 무과실 책임이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따라서 복대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지만 무과실 책임이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대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니까요.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3번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죠?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자, 복대리인도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지는 거죠. 5번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협의 무권 대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붙이라고 하네요. 일단 계약의 무권 대리는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예요. 그래서 1번 단독행위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행위나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2번 무권대리의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합쳐보면 추인하기 전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철회할 수 있겠죠. 왜?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요. 따라서 4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계약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런데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무권대리인의 책임 일종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5번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또 변경을 해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했거나 조건을 붙여서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3번 추인의 조건을 붙여도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 효과가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변경을 가한 추인 또는 조건을 붙인 추인 또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가 있으므로 4번 무권대리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선이라면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답은 뭐 4번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는 서악불문하고 상대방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라면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으니까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5번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X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소급해서 귀속이 돼요. 효과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그래서 그 무권대리 행위 자체가 유권대로 바뀌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소급해서 귀속이 될 뿐 효과만 귀속이 되는 것이지 추인으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부터 보는데 5번 보시면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번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맞습니다.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합니다. 2번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은 어느 편이라도 좋다. 맞는 질문이죠. 자,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이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4번
주인은 본인의 단독 행위이며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요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자, 9번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9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자꾸 지엽적인 판례나 내용을 암기하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이런 거죠. 자, 무권 대리가 둘로 나뉘는 거죠. 협의의 무권 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뉘는 거죠. 둘 다 무권 대리인 거죠. 다만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죠. 따라서 협의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적 무권 대리를 우리가 협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인 거죠. 따라서 표현 대리도 뭐의 일종인 겁니까?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인 겁니다. 다리 1번. 무권 대리 행위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X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하죠?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되고요. 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려면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곳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선의고 무과실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항상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따라서 대리 행위 시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선의고 무과실인 겁니다. 따라서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선의 무과실이거든요. 대리 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것은 이러한 무권 대리니 유권 대리니 따지는 것은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경우죠. 만약에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책임이 발생할 리도 없는 것이고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무권 대리니 유권 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위 자체는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무권들인지 유권들인지 따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그러면 무권들이니 표현들이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표현들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렇게 표현들이 성립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가 없다.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기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유권대리가 아닌 거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주장을 한다면 법원은 유권대리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고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유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결에 관한 적중 심화 문제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